여기는 전력 IT 플랫폼 개발팀이 소속된 전력 소프트웨어 개발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대전 소재 한전 전력 연구원입니다. 전력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는 올해 초 효율적인 전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유관 부서들을 통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전경이 아름다워서 출퇴근 시 계절의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력 IT 플랫폼 개발팀 임윤석입니다. 저는 18년도 12월 31일날 입사하여 허브팟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부터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팀과 업무 적응을 빠르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전력 IT 플랫폼 팀의 핵심 양인석 팀장님입니다. 팀장님께서 저희 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팀의 소개는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 정도 들수 있는데요. 저희 팀은 그 한전 전력연구원의 그 연구 과제에서 나온 그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현재는 한전의 그 전력 소프트웨어 쪽에 플랫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송변전 분야 쪽에서는 PD 부분 방전 시스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제일 큰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 기존 다른 조직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개발자의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극복을 해서 처음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개발하면서 많은 이제 성취감도 얻게 되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팀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이 꾸려진 지 어느새 2년, 지금은 저를 포함해 인원도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또한 휴게실, 대회의실 등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들도 많이 마련되어 근무 환경도 쾌적해졌는데요. 팀원들은 초창기에 비해 한결 좋아진 환경으로 근무 효율이 증가되었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인동의 보급소에서 일을 할 때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팀장님이 사다 주신 핫팩을 손에 쥐고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어서 그런지 지금 저희 팀 자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는 허브팟 플랫폼 개발과 지능형 PD 판정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시죠. 과장님, 지금 진행 중인 허브팟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허브팟 플랫폼은 인프라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소프트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 개발 도구, 시각화 도구, 분석 도구와 같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공통 기능으로 제공하여 개발자들은 업무나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년여 거쳐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준공을 했 완료를 했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능형 PD 판정 시스템 개발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본 프로젝트는 지중 전력부 케이블 설비에 부분 방전 센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는 프로젝트로 금년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16개월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저희가 좋아하는 브런치 카페로 나왔는데요.
처음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좀 어색했습니다. 대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서 음식의 맛도 알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 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힘차게 오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후 업무는 회의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허브팝 아카데미에 대한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수집 강의가 있는데 여기 한 25분 정도 강의 시간이어서 시간이 좀 빠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앞에 개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시연은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사용자 교육인데 사용자들이 좀 따라할 수 있도록 시연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재 위주보단 시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도 보면은 실습 위주의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부족한 기록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그 소개 과정에서 충실하게 개요를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그 시연 수준까지 제공을 해 드리면서 저희 플랫폼이 지난 2년간 고생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고요. 저희 팀의 회의는 나이와 직급에 무관하게 모든 인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전력 IT 플랫폼 개발팀을 이끌어가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팀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팀의 강점이라든지 자랑거리에 대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배님들 발을 도와주시고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팀이 가장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발팀으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팀의 큰 장점입니다. 제 생각에 저희 팀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잘 어우러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믿고 따르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 통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도 또 능률이 오르고 효과를 이루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바쁜 와중에도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팀의 영원한 막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IT 플랫폼 개발팀 사랑합니다.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들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면서 성취감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업무에도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다른 젊은 직원들도 개발 업무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허팝 플랫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팀이 사내 대표 개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력 IT 플랫폼 개발팀 소개 영상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젊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